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점이 너무 주목해서 보였는데 그 바람에 혹시 다른 점들을 내가 좀 소홀히 본 점은 없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자 생각을 예, 그러면 하신 걸로 알고 자, 지금부터는 그럼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의 그 차이점들, 어떤 차이점들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인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다. 지금 물론 아까 현상을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이미 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데, 공통점하고 함께, 예, 우리가 차이점을 주목하지만, 예를 들면 교사 문화도 그렇죠. 그리고 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죠. 무엇이든 간에 이게 한국은 안 하고 있거나 한국은 관심이 없거나 뭐 아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나란히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비교가 가능한 것은 적어도 어떤 공통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차이를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점에 유념해서 핀란드와 한국 양국의 교육에 있어서 차이점,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좀, 예. 김현수 혹시 뭐 그 차이점 두드러지게, 예. 가장 주의 깊게 봤던 점은 좀 다른 자료를 좀 더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율이 좀 더 핀란드가 많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범학교 같은 곳에서는 뭐 교과 교실제라든가 학점은행식의 학교 운영을 잠시 시범적으로 해보는 곳이 있기는 하던데 핀란드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제일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대비해 볼 때 그 왜 분기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차이가 생성되는가? 그런 점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눈으로 봐야 될 거. 그 점은 이따가 또 우리가 차근차근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누가 이연애. 예.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핀란드의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육의 평등에 초점을 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국도 지금 요새 의무교육이라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면서 교육의 보편화에 많이 노력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복지의 형태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핀란드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평등은 저학력층을 낮추기 위한 평등, 그러니까 수월교육이나 혹은 엘리트 교육이 아닌 저학력층들을 낮춰서 그 개개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 하나하나에 초점을 둔 그런 평등의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누구였더라? 저 왜 이 영재교육, 이스라엘 하고 영재교육 혜원이가 관심 가지고 있죠. 그 이제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를 보니까 핀란드는 영재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 사실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이제 영재에 대한 배려를 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처지는 아이들을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예, 그 처지는 아이들에게 그 학업의 부진이나 결손을 그 아이 개인의 책임으로 그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적절한 배려가 교육적인 배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 좀 처지는 아이들 그 자체가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인 저도 그런 그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하고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더 뭐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 정책이 나아가는 기조 중에 이게 이제 평준화
뭐 이런 정책도 있지만 또 한편에 다른 어떤 저 입장이나 다른 어떤 요구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 평준화 속에서 너무 묻히지 않게끔 잘한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상에 제도상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예, 이 연회가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나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그냥 공감하고, 예. 너무 공감하면 이렇게 말이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혹시 생각나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그 후쿠다 세이지 교수가 일본 교육과 핀란드 교육을 계속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이지 교수도 그 안에 한국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일본을 많이 의식하지만 일본도 우리를 많이 의식하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고 뭐 라이벌 비슷한 적어도 교육계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한 우리 교육과 일본 교육의 공통점, 차이점, 그 피사 테스트의 점수상에 나타난 저 비교들도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꼭 피사 점수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차이점들, 그런 게 뭐가 있었는지 혹시 와닿은 게 있나요? 예, 김배창. 예. 저는 책에서 그한 일본의 학교의 사례를 든게 어떤 그 사례 그렇죠. 상징적 보이는 생각하는데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원래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이제 교사가 그 학생을 벌하는 대신에 그반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묻자 그반 아이들이 단체로 뭐 삭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학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논란이 됐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핀란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을 온전한 하나의 그 판단을 낼수 있는 어떤 주체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학생을 굉장히 미성숙해서 아직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고 자기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뭐질수 없는 그렇게 너무 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이 조금 부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짱이가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을 보는 눈, 그죠? 학생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학생의 삶 전체에 대한 그 눈도 있겠지만 학습하는 존재로서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교사가 또는 학교가 그 국가 교육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좋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이 한 가지 공통 부모가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이제 그 도식에서 본 것처럼 이게 교집합 부분이 있죠.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단체 기합이라고 하는 걸 무지무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단체 기합을 받게 되는 경우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해서 저까지 같이 단체 기합을 받을 때, 그죠? 되게 억울하죠. 왜? 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어린 마음에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잘못함으로써 단체 기합을 받게 된그 아이가 미워지죠. 걔가 이제 왼수입니다. 저놈 자식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은 맨날 또 일을 저질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아이만 우리 반에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점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 아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아이 때문에 맨날 우리가 단체 기합을 받고.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장면에서 아까도 그 이야기했죠. 교육은 결코 일대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근대 이후에 대량 교육, 대형의 어떤 또는 대중의 그런 교육 체제를 가지게 됐지만, 그러나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 각자에게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배짱이가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보면서 예, 한국과 일본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누가? 민정이. 저는 읽으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참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두 국가 모두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서 책 앞부분에 나오면은 일본 젊은이들 중에서 히키코모리라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대학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만약에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사회에 나갈 힘을 못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좋은 포인트죠. 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 교육적인 체험을 한다, 교육적인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이제 저 뭐 친척들을 포함한 뭐 집안이라든지 이런 저 공동체, 사회들 속에서 교회도 뭐 그렇겠죠. 그러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학교 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정규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도 나가서 많은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을 이제 그 겪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전체적인 교육 제도 속에서 학교 교육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학교가 곧 교육이고 학교 제도가 곧 교육 제도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워낙 학교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정이가 지적한 게 좀 더 평생 교육의 맥락 속에서 학교의 교육이 함께 보조를 이렇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그 점이 이 일본하고 한국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핀란드의 경우에는 그런 고려가 좀 더 탄탄하다. 그렇게 이제 보았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예. 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점들이 지금 우리 비교육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저 과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또 이런 점이 우리 수열이야? 우열이 미안하다. 저는 제가 느낀 거로는 한국이랑 일본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되게 그 주어진 절대적인 지식을 얼마나 잘 외워서 시험 그 모두가 같은 시험을 쳐서 거기서 등수를 누가 더 높은 등수를 받고 누가 더 낮은 등수를 받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되게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 예,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이 평가로 얼룩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이게 평가가 좀 교육적인 그런 평가라고 하면은 평가를 이게 좀 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평가 중에 여러분들이 그 겪고 고민했던 좀 비교육적인 측면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 뭐 입시 문화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대학 입시 또는 뭐 그 상층의 취직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과 해가지고 우리는 선발 과정 있죠. 겹겹의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선발의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 각자의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 이제 과정의 평가의 좀 악몽. 예.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평가에서 가는 공통점이 있고 그게 핀란드하고 좀 상당히 대비가 된다. 예. 좋은 문제 지적입니다. 그 혹시 이 평가 문제 전 이게 굉장히 좀 깊이 다루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느낌을 가졌다. 그런 거 없나요?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가를 보면서 회원이 책에서 보면은 핀란드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한다고 읽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핀란드의 교사들은 평가를 어떤 학생을 서열화하고 학생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평가를 어떠한 선발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 그냥 평가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을 서열화해서 어디에 선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를 사실 핀란드 학생들은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그런 평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 비교와 평가의 관계 아마 다음 시간쯤 다룰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항상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또는 비교를 해서 그걸 평가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평가는 알다시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평가가 가치 문제를 항상 갖게 되죠. 그죠? 이 value. 예. 이 그래서 이 비교 과정에서도 가치 문제가 항상 작용합니다. 그리고 비교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왜 비교를 하는지 그죠? 예, 그랬을 때 학생들 간의 차이를 비교를 이제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비교가 될지 상대적인 비교가 될지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왜 학생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교사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교원 평가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핀란드에서는 어땠습니까? 교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던가요? 읽었을 텐데 그죠? 예. 지금 학생에 대한 혜원이가 지정한 학생에 대한 평가하고 마찬가지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른 아마 교육학 수업에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게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와 총괄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 진단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상황에 임할 때 지금 이 학생들이 어떤 정도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학습 배경이 어떤가를 진단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를 좀 더 배려해야 하는지 이 수업의 방향을 조금 조절해야 되지는 않는지 이런 걸 항상 우리 이제 형성 평가라 그러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육적인 평가는 이런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의 특징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 학습 성취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건 이제 총괄 평가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총괄 평가의 무게가 이게 실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교사에게도 어떻게 핀란드 경우에 우리가 본 자료상으로는 핀란드 경우에 교사를 평가해서 월급을 더 주고 적게 주고라든지 어떤 뭐 보상책을 조절한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사가 자기 자신의 수업을 자기 자신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누군가가 모니터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저 중요한 점이 공개 문제 있죠. 핀란드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평가를 했을 때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공개를 했던가요? 아니죠. 그죠? 예. 그건 학생 각자가 알게끔 평가한 사람과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거죠. 그걸 드러나게 공개해서 넌 1등이고 너는 꼴찌고 하는 걸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우리 경우에 이렇게 서열화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 말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서술식으로 귀하의 자녀는 이런 이런 점에서 창의적을 뭐 하면은 그래 창의적이라는 알겠는데 얼마나 창의적인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창의적인지를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주위에서 보지 않나요? 예. 이런 평가를
어떻게 비교와 연결을 해서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핀란드하고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